아,
앞으로는 뮤지컬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SMB 소울의 감미로운 하모니가 이어지겠습니다. 너의 꿈속에서 왜 두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의 꿈이 나만의 꿈이
Thank you.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HWP의 평화예술단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환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축하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촬영 경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불교 공유스 TV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념식의 사대를 맡은 저는 CJB 청주방송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교 공유스 TV 창립 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 공유스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2010년 11월 인터넷 신문 불교 공유스는 불자만을 위한 신문이 아닌 지역과 종교를 떠나 전 국민이 사랑하는 신문, 밝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창간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6년, 불교 공유스는 인터넷 신문의 범람 속에 특화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바른 정론 보도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 공유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화합, 칭찬하는 대사회운동, 도농교류 활성화로 활기찬 농촌, 대한민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소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전하고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해 지난 6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공연으로 불악 단위의 소규모 문화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각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 모든 종교가 화합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수한 사례를 보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홍보해왔습니다. 불교 공유스가 창간 6년에 맞춰 불교 공유스 TV를 정식 오픈하며 본격적인 TV 시대를 개막합니다. 불교 공유스 힐링대담 해철 스님편을 편성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동영상 광고, 홍보 영상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불교 공유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종교적 가치를 내면에 품고 쉼없이 정진하는 불교 공유스.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은 만큼 앞으로도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는 바른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묵묵히 정진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불교 공유스 TV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교 공유스 대표이사이신 해철 스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걸음을 해주신 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깐 지형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의전을 좀 타격을 하는 데 속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자리도 그렇고 축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저도 축사를 하지 않고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큰절로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늘 이런 하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카메라를 잡고 기사를 시켜주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또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제 힘을 실어주는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망이 있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인사 여러분들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지금부터 영상 메시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지사 이시정입니다. 불교 공뉴스 TV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해온 불교 공뉴스 TV의 해철 대표 이사님과 이경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 6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가는 뜻깊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을 목표로 162만 도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데 지역의 명문 언론사인 불교 공뉴스 TV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불교 공뉴스 TV와 함께 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교 공뉴스 TV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 공뉴스 TV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권선택입니다. 불교공 뉴스가 창간 6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6년간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 언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해철 스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공 뉴스가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금과 같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공 뉴스만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뿐 아니라 생활,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지역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치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대전 시민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공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 뉴스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의 분별과 대립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 부처님의 공사상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사상입니다. 창간 이후 지난 6년간 불교 공뉴스는 단순히 종교 기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다양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한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 자비로운 부처의 가르침대로 춥고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취재하고 실상을 알리며 사회 등불이 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힘써 오셨습니다. 또 자비로운 부처의 가르침대로 춥고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취재하고 실상을 알리며 사회 등불이 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힘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충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바른 언론으로서 불교 공유수가 성큼 성장해 나갈 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실현되는 정토사회가 이 땅에 더 빨리 찾아와 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 공유수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르렀던 수목이 여러 빛깔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세상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안목으로 우리 지역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온 불교공 뉴스 TV 창간 6주년을 85만 청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 희망찬 미래를 여는 뉴스들을 생생하게 알리며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불교공 뉴스 TV 앞으로도 중부권 핵심 도시를 향한 청주시의 힘찬 행로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공 뉴스 TV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언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힘찬 언론으로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불교공뉴스 TV 창간 6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불교공뉴스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해주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크게 발전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지나친 경쟁과 승패 논리에 의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정서 때문에 제도와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최신화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정도로 인간적인 미가 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공뉴스는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진심으로 창간 6주년 행사를 축하를 드리면서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불교공유수 창간 6주년을 5만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훈훈하고 깊이 있는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해철 스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교공 뉴스는 창간 이후 6년 동안이라는 다른 뉴스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냉철한 시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창조적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참된 언론, 우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육군요 우리 군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우리 영동 군정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구경 뉴스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구경 뉴스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의 질을 창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입니다. 불교 공뉴스 TV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힘들지만 잘 이끌어오신
우리 해철 스님, 저희 교육청의 홍보 대사이시기도 한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도를 걸어오신 데 대해서 가득 감사드리고요. 다름을 존중하되 고집하지 않는 어울림 세상을 위해 애써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은 능력과 품성이 조화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교육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불교 공유수 TV가 연꽃으로 피워내는 세상 이야기에 저희 교육청도 함께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이모저모가 연잎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교 공유수 TV의 아름다운 성장을 기대합니다. 충북 교육가족과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목마름을 씻어주는 감로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정보의 곳간이 되어서 누구나 즐겨 찾는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창간 6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 공뉴스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가족들도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만들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국회의원께서도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불교 공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불교 공뉴스 TV 창간 6주년을 뜻깊게 생각하며 창간 기념식 및 출판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종교화합과 맑고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오신 불교 공뉴스 대표이사 해철 스님과 이경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간 기념식 및 출판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비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교 공유스 TV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불교 언론의 사명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공유스 TV가 불교계 대표 언론으로서 역할과 한국 불교 역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며 언론의 올바른 관점과 시각으로 부처님의 동체 내비 정신을 전파하는 전법 도량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덕흠. 박수 부탁드릴까요? 이어서 명예기자 기자증 수여고 그리고 직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철 선생님께서 직접. 예. 저희 불교 공유소와 TV는 정식 직원이 13명입니다. 여기 기자가 108명, 2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참석하신 분만 기자증을 드릴 텐데요. 상도 드리고 한번 나오시죠. 최미애 기자님. 선생님, 다음 내용 전 강대리 합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강대 좀 피곤해요. 강모희 기자님. 가운데 좋아하시면 좋지 않아요. 진상 선생님. 왜 불러주세요? 나갈 수 없으니. 이어서 사랑의 연탄 릴레이 기부가 있겠습니다. 연탄 5천점 맞나요? 300만원 300만원
당첨자를 옥천군에 기부를 하신 건데요. 사연이 그렇습니다. 한국불교 열애조 용수 안에서 여단 5천장을 불구교 뉴스TV에 맡기셨어요. 네, 이걸 옥천군에 지금 기부를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행사가 있죠. 이경 작가의 장편 소설 탈의곡과 소설 창작지 아름다운도 출판 기념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사전에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권두교 대전문의협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입니다. 먼저 불교 공유서 TV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옥천은 정지용 스님이 계신 문양의 고장입니다. 이곳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경 작가님은 늘 행복한 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문학 장르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외로운 창작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 작가는 벌써 7번째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오늘 출간하는 탈의 꽃, 아름다움도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경 작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올리고 또 작품 세계, 이경 작가의 소설의 세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작가는 20년 전 1997년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오리의 땅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단편소설 청수동의 꿈이라는 소설집으로 동서 커피 문화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장편 소설 능기를 발표하였고 2007년 대전대학교에서 윤후명 소설에 나타난 모티브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장편 소설 탈을 출간하였고 12년도에는 우리 대전이 나온 여류문이죠. 강릉에 가면은 흔한스럽이 있고 대전에 오면 김호연제라고 김호연제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김호연제 예술비전자에서 수필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문인협회에서 주는 선전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경 작가는 현재 인터넷 신문 불교공 뉴스의 사장으로서 또 활발한 언론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픽션과 논픽션을 나오는 대전문단의 중견 작가이고 주목받는 작가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 이경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같이 작업을 해주신 이한배 선생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출간하는 달의 꽃은 하얘탈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한 장편 소설입니다. 또한 소설 창작집 아름다운 독은 대전문화재단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창작 기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경 작가의 소설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작품 대부분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 안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과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죠. 결국 주인공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녀만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창조해내는데 반드시 실정을 토대로 한 작업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이 허구이기는 하지만 논픽션이 전반에 깔려있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독은 명오리의 딸, 내목 대장의 사랑, 23번 토, 청수동이 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한배 사진작가의 작품을 이경 소설에 적절히 편집해서 콜라보레이션의 진가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편 소설 명오리의 딸은 조선말 갑오 경장을 일으킨 김옥균에게 명오리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실적 기록에 소설적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삼일천하에 피바람을 일으키며 희망의 끝이 났지만 김옥균이 사랑하는 여인 명월과 피신한 곳이 이곳 옥천상류 지역입니다. 청풍정에 숨은 지내던 김옥균과 명월이 아픈 사랑은 후대까지 그 고통이 대물림되며 작가 이경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통해 역사적 사실까지도 재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단편 아름다운 독은 온나무의 독성인 우리 시호의 변화를 실험적 자세로 서술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상남자의 독성을 해독하려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편 내목대장의 사랑은 일본 잠수했던 내목대장의 틀을 통해 지옥하게 이어지는 연인들의 아픈 사랑을 서술하고 있으며 23번 토는 진시황제의 토를 기초삼아 자신만이 토를 제작하는 한 남자의 한 남자를 만난 여성이 자신의 복수를 감행하려는 이야기죠. 이러한 작가의 소설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독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기쁨 마저 흠뻑 빠지실 것입니다. 또한 장편 소설 달의 꽃은 작자가 우연히 하의 마을을 방문해서 하의 별신국 탈로리를 관람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이터의 매력에 빠져 집착하게 됩니다. 특히 하이탈 중 잃어버린 세 개의 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탈을 복원하기 위해 탈을 제작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이탈은 그녀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던 잃어버린 하이탈의 복원은 신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작가는 잃어버린 하이탈을 복원하는 가정을 모티브로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이탈은 말 그대로 혼탁해진 삶 속에서 맑고 순수한 영혼의 세계를 갈구하는 작가의 치열한 삶을 투명하고 있으며 소설 속 주인공 혜인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삶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 이경은 장편 소설 달의 꽃 출간을 계기로 그녀가 어떤 작품 활동을 펼쳐갈지 참혹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작품을 쓰기 위해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재를 공부하고 있는 그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용 뉴스 창립 6주년을 축하드리며 이경 작가님에게도 무르니 왕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드교 계속 국립협회장의 경조서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 남성가이신 김성숙님의 소설 낭독이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또 일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경 선생님의 아름다운 독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독 중에서 이경 버글버글 아니다. 우글우글 그것도 아니다. 부글부글 온물이 끓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맞춰놓은 타임벨은 아직 30분이 남아있었다. 불땀이 높았던지 예상했던 것보다 온물색이 걸음자리에서 하루묵은 개똥색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음식이 불땀 조절에서 승패가 난다고 했지? 서둘러 불꽃 조절 버튼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고 좌우로 움직여 고정시켰다. 이젠 버글거리지도 않는다. 아니, 우글우글 부글부글 거리지 않고 조용했다. 더 이상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다른 파구에서 시대목이 끓고 있는 솥 안을 들여다봤다. 걸음자리에서 묵힌 개똥색과 똑같다. 오래전 어머니는 노란 계열의 색을 개똥색에 종종 비유했었다. 그땐 더럽고 교양없는 표현이라고 족제비 눈으로 째려보며 무시했었다.
그러던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개똥색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처럼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 속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법이야. 앓고 있는 병에 맞는 약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고, 하물며 개똥도 약에 쓸 수 있는 거지. 어머니는 툭하면 개똥 타령이야. 뭐가 그리 급했는지 어머니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자마자 평생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풀어주고는 훌쩍 세상을 떠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약초와 독초에 관하여 그리도 많이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던 독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자신의 몸속에 차있던 독을 너무 우습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머니가 그립다. 어머니 가슴에 숨어있던 독주머니에 주사기를 있는 힘껏 꽂아 시커먼 독을 쭉 뽑아냈지만 어머니는 힘없이 생명의 줄을 놓아버렸다. 어머니를 점점 닮아가고 있나. 때로는 소름이 돋도록 낯설어 보인다.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면 제대로 된 독을 품어 안아볼 셈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출판 기념일의 주인공이시죠. 소설가이시면서 불교 공유스 사장이신 이경님과 사진작가이며 또 불교 공유스의 편집국장이신 이한배님의 저작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밤이 곱게 깊어갑니다. 불교 공유스 6주년을 기념해 두 권의 소설책을 출간했습니다. 먼저 작가의 꿈을 이어가도록 원천전 힘을 주신 해철 스님께 감사의 작품입니다. 책이 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든 출판사 이용옥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많은 지인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큰 절 올립니다. 누군가 글을 잘 쓰면 술도 되고 떡도 되고 그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먹는 술과 혼자 먹는 떡에 불과한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번 출판 기념을 계기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술과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술을 우리 그렇겠지만 사진 작품도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것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작품을 보고 어떤 이는 가볍게 보아넘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마침 이경 작가님이 내가 내 사진 작품을 보고 자기 소설에 쓰겠다고 해서 즉석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고 달라는 대로 사진 원본을 모두 드렸죠. 결국 전 사진을 찍어준 것 외에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늘 부족한 사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고귀하게 제 작품을 써주신 이경 작가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펴낼 수 있게 무심 양면을 애써주신 우리 휘처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축하를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판 기념식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튼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도 아주 근사하게 준비하셨는데요. 몇 단입니까?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주신 설 사장님과 최선 선생님 아름다운 부분을 펴내신 이경수 선생님, 이현배 사진작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장 입구에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샴페인 고백하실 거예요? 네. 오늘 참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네요. 네, 이상으로 불교 공유스TV 창립 6주년 기념식과 출판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